수학가형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8번 문제는 인테그랄 2부터 2제곱까지 x제곱분의 ln x-1 dx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이 문제는 부분적분 문제죠. 부분적분 문제는 이러한 공식이 있죠. 먼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2의 2제곱 x제곱분의 ln x-1의 dx입니다. 이 문제는 x제곱하고 ln x 두 가지 나와 있는데, 일단은 미분하기 좋은 걸 갖다가 이렇게 유로 놓으면 좋겠죠. 그리고 얘가 유가 되면 이렇게 적분하기 쉬운 걸 이렇게 v 프라임을 놓습니다. 그럼 공식이 하나는 이렇게 둘다 적분이 되어 있는 거. 얘는 x제곱분의 1이죠. 얘는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걸 적분하면 자, 마이너스 1에 x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 값이 2에서 2제곱까지.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반대로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걸 자, 미분한 값과 뒤에 걸 역시 이게 범위는 2부터 2제곱까지죠. 뒤에 있는 걸 적분하면 같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될 겁니다. 자, 얘를 정리해주면 자, 2의 제곱이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? 여기는 2-1의 마이너스 1분의 2의 마이너스 이 제곱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. 이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빼서 2를 넣어야 돼. 2는 여기다 넣으면 이 값에서 0이 나오겠죠. 얘는 이걸 다시 한번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x 제곱분의 1 되니까 얘는 x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이걸 적분하면 다시 마이너스 1분의 x의 마이너스 1 2의 2제곱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1 해서 이거는 결국 뭐가 됩니까?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니까 2제곱 넣으면 마이너스 2제곱분의 1에서 빼주면 이렇게 2분의 1이 되겠죠. 이걸 정리하면 2제곱분의 이렇게 2의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. 몇 번이죠?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